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오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슈메드 바디 오늘 프로필 촬영이 있거든요.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뭐야, 슈메드 바디 촬영이기도 하고 오늘 6시부터 로딩 연습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진짜 로딩 같은 건 아니고 그냥 밴딩 로딩 이제 실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연습하고 있어서 오늘은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되게 조금 먹어요. 12번 먹습니다. 12번이요? 12번 최근에 부상을 당하셨다고 하던데, 몸은 좀 괜찮으세요? 하지 말아야 되는 마지막 밴딩 날에 제가 욕심이 나서 하체를 하다가 왼쪽 갈비뼈를 좀 다쳤어요. 그래서 아,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 아 어떡하지 했는데 병원 가보고 막 그랬더니 다행히도 뭐큰 부상은 아니고 대신 지금 1번 포즈 잡을 때나 라인업 잡을 때처럼 흉강이 들릴 때 통증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려야 되나? 내일 WNGP를 클래식 트리식 오픈을 나가겠습니다. 그냥 이제 무대 경험 느낌으로 지금 3번인데 몸이 바뀔 거고요. 4주나 더 앞서 몸을 실험할 수 있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무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 부상 당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Alive.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 쇼미더바디 프로필 촬영. 오랜만에 단체로 다 모이는 촬영이라서. 인천? 인천 갑니다, 인천.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나중에 이제 참가자들이 도착할 건데 미리 도착했어요. 9시 반인데 세 번째 끼니를 먹네. 따뜻해. 여기 솜사탕 같다. 오리 이모티쌍 9시까지라고 들었는데 어? 저는 먼저 보내놓고 생긴 건 마찬가지고 혹시 싫어하시면 여기는 맨날 보는 것 같아. 이상하게 사는 곳은 다른데. 그니까요. 우리 또 짐 다른 집 멤버. 후 피곤하네요. 여러분들 저기 뭐야. 제가 쇼미더바디 컨텐츠에 자주 참여 못해서 죄송하고요.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술도 조금 더 편하게 하시길 좋아해요. 서로 다이어트 기간이니까 이제 다 같이 같은 공통 주제 공감하면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처럼 좋았어요. 그냥 만나니까 이제 대회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희 촬영도 이제 다 끝났고 뭔가 인사도 대회 때 보자 그냥 좀.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선호 형님한테 가서 선호 형님이 내일 또 다행히 감사히 흔쾌히 내일 세컨 봐주신다 그래서 그 전에 형님 식사 대접하고 항상 고마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징 점검을 하러 가는데 제가 지금 잠깐 혼자 해도 지금 갈비 부상 때문에 포징 잘 안 다니는 게 좀 문제예요. 그래도 어쨌든 내일 나가기 전에 대충 포징 점검을 받고 이야기 좀 듣고 왜 또 이렇게 왔어? 이거 보세요. 그냥 봐봐. 아, 그냥 같은 발 같은 손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야지. 아, 그렇지. 아, 그렇군요. 많이 빠집니다. 와, 아니 이렇게 손을 대는데, 그런가요? 야, 근육이랑 뼈만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네, 그게 아니고 일단 형님 드릴 제가 빵을 좀 사왔습니다. 아, 이렇게 맛있는 거 보면 누구든지. 야, 또 이런 걸 사왔대. 아까 너는 못 먹냐? 아니, 저는 형님 이렇게 오늘 맛있는 로딩 데이라서 밥을 그래? 잘 먹고 있었습니다. 야, 한 입 먹어도 돼. 아, 에? 나. 내가 제일 원했던 그 연한 부위를 드셨다. 드실만 하십니까? 와, 딱 그냥 입술이 그거 알지? 네. 겉에 소보리 약간 바삭바삭하면서 안에 부드러우면서 조합이 맞을 때 팥이 딱 사이에 딱 들어오는 거지. 원래 여기에 흰 우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가 너무 센스가 없어. 진짜 제가 요새 하도 못 먹으니까 우유도 못 먹고 이러니까 야. 진짜 우유, 아 우유면 야. 우유 사오겠습니다. 아니. 안 돼. 자기만의 데이터를 쌓는 이 경험이 엄청 중요하거든. 네. 왜냐하면 이거를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라 뭐 네.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고 네, 네, 네. 이거를 지금 11월 10일 쇼미더바디 앞두고 나서 이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세 번 정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는 네. 정말 이거는 네가 지금 다이어트가 지금 됐기 때문에 사실 네.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없지. 그걸 느꼈거든요. 매일매일마다 포징이 바뀌어요. 그치. 그래서 어제 했는데 또 다음날 해보니까 이게 더 잘 어울리. 이게 그치, 바뀌잖아요. 몸이 바뀌고 뭐 빈 것이 또 안 비어 보이고 안 비었던 것이 비어 보이고 이러니까 제 중간 점검만 못 보겠는 거예요. 그치. 불만자로. 아니 포즈 쓰레기처럼 한 거예요. 이미 그때가 지금 수개월 전이야. 네. 근데 나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내가 한 대로 했네. 했는데 봤는데 못 보겠지. 이번에 올라온 못 보겠더라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1등 한 게 내가 보이는데. 야 저거 야마뛰기 1등 아니야? 이런 느낌처럼 아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이제 포징 많이 수정해서 이제 거의 다 픽스는 시켰는데 일단 그 포징 검사도 할 겸 포징 체크하고 네 욕심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체를 하다가 갈비뼈를 지금 부상 당해서 그래서 재훈한테 진짜 뒤지게 혼나고요. 저 너무 화해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니까 이 지금 좀 나아지긴 하고 있어요. 내일도 나아질 것 같은데 일단 흉곽을 이제 벌릴 때 통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징할 때 좀 감안해 주시고 좀 봐주시는 게 내일은 진통제 먹고 하려고. 차라리 옆으로 뻗어서 광배를 더 뽑아야 돼. 자 지금 너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보다는 그냥 표현이야. 골반을 뺀다는 느낌 말고 무게중심만. 네. 무게중심만. 지금 괜찮아. 가슴 들어서 시범처럼 잡네. 어디서 봐봐. 여기가 살짝 이게 좀 더. 이 지금 느낌은 선은 너무 좋아. 여긴 다 놓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보다는 작고 그냥 숨은 코도 짧게 쉬어. 숨은 코도 짧게 나중에 내가 영상을 봐서 그게 예쁘거든. 너무 좋은데요? 제가 봤던 거 중에 제일 좋아요. 선호가 지금 제일 좋다고 하는 건 제일 좋은 거야. 쉽게 그럼 빨리 해야지. 후징은 좀 어떠셨어요? 후징 좋았죠. 좋았어. 이거 숙소 가서 연습하면 될 것 같고. 착하네요 근데 기분이. 후징을 잡으면 잡을수록 통증이 좀 심해졌어. 지금은 기분이 썩 좋진 않아. 지금 이제 시간이 대충 10시인데 끼니 두 개를 더 먹고 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서 쉬다가 먹고 잘 거고. 마루님 진짜 6시네. 네. 컨디션 어떠세요? 컨디션 너무 좋죠. 컨디션 너무 좋은데
사실 살면서 개차량 처음 해봅니다. 지난번에는 안 하셨어요? 노비스. 노비스는 안 한 거. 티슈 언제 오실게요? 네. 아이 형님 바쁘신데 여기 언제 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퍼스트 콜 못 불린 거죠? 죄송합니다. 쇼미더바디에서 이기면 되지. 무대에서 내 몸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삼아서 메인 대회에서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1등 하시면 선수님 우시나요? 네? 오늘 1등 하시면 선수님 당연하죠. 우리 울각으로 왔죠 지금. 네. 하면 얘가 울 것 같아. 아영기 저든 아영기 어느였는데요? 중간 점검 때 울어가지고 네. 네. 아 그때 딱 아 그때 마랑이 아 이 친구가 굉장히 사실 여린 친구구나.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좀 아 그런데 아 되게 딱 그때 좀 인간적이었어요. 되게 아, 그래요? 응. 어떠세요? 들어가서 푸샵, 그 다음에 레이즈, 그 다음에 푸샵 레이즈 한 번, 푸샵 레이즈. 들어서 왔어. 대만의 1위 세종대
3위는 373번 선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두 분은 바닥에 표시가 된 곳으로 한 분 한 분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WGP 서울 클래식 피지크 그랑프리 최소 호명합니다. 최소 번호! 최소 번호 357번 유태양 최수님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274번 서울의 우리 대회장님 신영훈 대회장님께서 그랑프리 트로피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여보고 함께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급에 한 11명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1등을 했고 WNGP 같은 경우에는 그 채점이 심사위원 공개 채점이에요. 자기가 뭐 몇 등을 줬는지가 다 나오는 오픈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든 심사위원들 만장일치로 일단은 체급 1등을 했고 그리고 또 그랑프리 전에서 사실 그랑프리는 못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말 그대로 이제 체급별로 1등한 사람들끼리 와서 시합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비교 심사를 통해서 1등을 그랑프리를 해서 너무 놀랬고 이런 게 또 어떤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예? 궁금하겠죠. 같이 가시는 거죠? 네네네. 계속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80대 내야 되죠.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재훈아! 형님! 재훈아! 나이스. 나 그럴 줄 알았지. 진짜 재훈아. 형은, 형 진짜, 와. 제가 그랑프리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컨디션 제일 좋을 거라 그랬죠? 진짜 좋아. 아니, 오늘 너무 좋았어. 근데, 네. 재훈아. 네. 내가 제일 작은 거야, 대기실에서. 네? 내가 대기실에서 제일 작은 거야. 형. 그중에서 제가 제일 조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떡하냐 했는데 그냥 포진 하다가 딱, 하다가 포진 딱 잡으니까 제일 좋잖아. 그러니까 1등인데 또 운동하신다고? 운동 가자고. 형은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인지 알지? 네. Let's go. 마랑님 오늘 대회 1등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당연히 좋고요. 행복하고 근데 뭐 지금 저는 생각이 나면 이제 남은 3주 어떻게 보면 좀 모의고사 같은 느낌으로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승 목표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대회에서 제가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장점인지 이런 것들에 나중에 분석을 다 해서 준비할 거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경험이자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 예? 나 긴장을 안 하고 간다 그랬잖아. 사실 긴장을 많이 했거든. 너무 커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그 선수분들이 난 너무 작은데 사람 나 왜 이렇게 작지? 나 근데 응원해준 사람들이 자꾸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몸 크다 이렇게 막 눈치 보니까 나 또한 그러면은 막 위축될까봐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봤어. 쳐다보다가 이제 딱 펌핑 되는데 프리워크아웃 먹기 시작했잖아 처음으로. 성주절 하고 이제 먹었는데 와 진짜 온몸에서 힘이 막 나는 거야. 그리고서 막 펌핑을 하는데 펌핑이 막 올라오는 거지. 약간 내 몸이 진짜 실시간으로 내 몸이 계속 커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자신감을 얻었어. 그래서 이게 뒤에서 제일 작아 보이는 사람이 제일 커 보이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지. 진짜 대박이야. 쇼미더바디 이전에 좀 예비로 뛰시면서 좀 느낀 점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번 대회랑 비교했을 때는 경험이 좀 있으니까 이번 경험에는 마치 진짜 쇼미더바디 하는 것처럼 표정이나 표현이나 게다가 옛날에는 막 이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탄에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었거든. 탄 바르고 나면 미끄러진단 말이야. 땀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진짜 자신감 있게 했어. 게다가 이제 무대가 보이기 시작했고 심사위원이 보이고 선우 형님은 보이고 내 응원하는 사람은 보이고 진짜 무대 자체를 진짜 배우처럼 했어. 근데 이제 이 갈비뼈가 너무 아파서 포징 잡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막상 이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니까 괜찮아. 근데 이게 이 부상이 쇼미더바디까지 안 가겠지? 자, 여기 홀스킨 아파메일만 먹을 수 있는 프리월드 나왔습니다. 크레이지 키위 맛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이거 무조건 사세요. 이거 제가 지금 쇼미더바디 참가자들이나 지인들 다 줬는데 진짜 좋아해요. 맛은 200 되게 물 작게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오늘 펌핑할 때 물 적게 먹었잖아. 네. 맛있더라. 옛날에 내가 가서 조금 먹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나? 하여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되게 좋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여러분들 꼼수가 있어요. 이게 두 스쿱씩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스쿱씩 먹으면 27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카페인이 300이야 근데 기존 원래 프리워크아웃은 100에서 150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카페인이 좀 카페인 잘 받는 사람들은 그냥 한 스쿱만 먹으면 돼요. 그럼 이거 두 배로 먹을 수 있어. 진짜 가성비 진짜 좋아요. 가성비 진짜 좋고 이것 때문에 진짜 운동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운동 진짜 잘하고 펌핑 때도 진짜 잘 되고 지체가 사세요. 이거는 한정판이라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아니 그것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통도 월스킨 드시니까 다 떠나서 그냥 이게 별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몇 개 없어요. 이것도 꼭 사십시오. 되게 탄탄하고 되게 단단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겁니다. 예. 두 개나.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세일 들어갈 텐데 이거 제가 웬만하면은 추천 잘 안 하잖아요. 이제 탑3 있었잖아요. 옛날에 후카이도 밀크라든지 판맛이라든지 이거 제 탑3 뚫고 들어왔어요. 솔직히 커스터드 푸딩인데 모르겠고 했던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아 이거 내가 무시했다가 이거는 진짜 이것만 기다려요. 이번 식단에 너무 맛있고 달고 좋습니다. 네, 대놓고 얘기할게요. 이거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사시고 남자친구 운동 헬창이다 이거 무조건 사주세요. 주시고 진짜 운동 빡세게 해야 되겠다 그냥 두 스쿱 드시면 카페인 300 아르기닌 뭐 크레아틴 좋은 거 일단 다 들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제 링크로 들어오시면 사은품 추천도 같이 드리니까 꼭 제 링크로 들어오셔서 홀스킨 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할인 받을 수 있어요.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올해 최고 강추 겁니다. 제 거가 아니라 진짜 좋아요. 상품 보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짧고 굵은 하루 아주 강렬했던 하루 지나갔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쇼미더바디 잘 준비해서 또 오시는 분들에게 또 저를 멀리서 응원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준비해서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바디 화이팅. 알파 리월컵 화이팅. 자 그럼 이제 잡니다. 잘게요 이제.